5월 2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1차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총회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태 지역 62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측면 조화, 통합에서 실행까지를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이태오 경제조정관은 강력구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ESCAP 총회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조정관은 이번 계기에 샴사드 악타 UN ESCAP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 ESCAP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MBC 오혜성입니다. 내일 이제 한일 양자협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 측에는 어떤 설득을 일본에 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내일 유네스코 예,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한일 양자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담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회담 구체적인 내용 말고 저희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떤지 좀 물어볼까요? 정부 입장은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징용을 했던 그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그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장을 저희가 표명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신의강습이 나오는데 저희가 최정원 대사님 가시는 게 좀 안타깝다는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 회의 협의 자체를 어떤 급을 저희가 상정한 건 아닙니다. 그 저희 측에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문화외교국장인데요. 문화외교국장은 지금 세계교육포럼 관련된 업무도 있고 해갖고 또 이 문제를 전담하는 또 최종문 대사, 최종문 대사를 유네스코 장관특보 뭐 우리가 직접에 돼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최종문 장관특보를 유네스코 협력대사를 임명한 것도 이 문제를 보다 저기 심도 있게 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문 그 장관특보를 보내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본 측도 아마 저희 알기로는 그 심의관이라는 그 직책은 심의관입니다만 아마 대사를 영임했던 그 일본에서는 그 고위급 외무성에서는 고위급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회담에 그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를 갖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협의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으로서 역사적 진실에 입각해야 하며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의 일방적인 등재 추진으로 인해 세계유산위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일본 도쿄신문 이시마다키라고 합니다. 아까 미리 말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일본 정부가 어떤 것을 하면 그 통제해도 된다나 이런 그 생각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외교부 정부 인사들이 늘 밝혀왔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내일 협의회 임함에 있어서 저희 기본 입장에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그 협의회 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협의회 결과에 따른 그 결과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이만 할까요? 아예 말씀하세요. 네. 저기 소속과 성명을 밝히셔야 됩니다. 네네.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가 있었는데요. 북한 측에서. 그래서 북한 측에서 굉장히 강한 입장으로 외무성 담화도 발표를 하고요. 또 국방위 정책국 담화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입장도 나오긴 했지만 외교부에서는 또 이것이 굉장히 큰 외교적 북한이 저지른 외교적 결례이기도 한데 우리 한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엔 측이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유엔의 입장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는 유엔 및 유엔 사무총장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네. 이것이 외교적인 큰 결례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외교적인 측면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네. 질문에 답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뭐 그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방문 TV조선의 예. 지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문이 일정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오늘은 뭐 공식 일정 없이 개인 일정을 그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질문이 많아 갖고 제가 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반 총장님께서 이 한국 방문에 이어서 한 네 나라 정도를 더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방문하는 거 관련해 갖고 좀 준비하실 것도 있고 또 그 몇 가지 그 비공식적인 그 면담 일정도 좀 갖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뭐 기존의 정부 입장과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기존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 어떤 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외교부도 주무 관련 부처로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주무 부서고 저희는 그 사드 문제에 관련해 갖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인 텐데요.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 측으로부터의 협의 요청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사드에 관련된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그 외 사항은 아무래도 저 국방부 측에다 문의하시는 게 보다 권위적이고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